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슈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원 희망국에 나오게 됐는데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9의 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의 귀염둥이 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영입니다. 아, 월요일에 인성씨 생일이셨다고. 네, 맞아요.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선물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네. 당일날 휘영이가 저한테 케이크를 제일 먼저 사서 줬거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마음으로 주는 선물. 다른 멤버분들은요? 이하 없었습니다. 나 추천. 아, 맞다. 아, 영주기래요. 재윤이가 양주를 줬어요. 양주 맥결란 12년산을 줬고. 네, 맥결란 12년. 태양이는 눈빛을 줬습니다, 저에게.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지금 완전 신금을 올린다고, 뉴 신금이죠. 그, 뭐냐, 저거 많이 하시는 말들이, 그 뭐죠? 그. 그 뭐 루브르 박물관에 돌아가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태양이가 곧 빌보드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보디빌딩. 그래? 보디빌딩이야? 진짜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파브르. 파브르 박물관. 곤충 박물관에서. 뭐가 있었나요? 그 눈을 못 뜨다가 재현아 네 직캠 보고 눈 떴다고. 개안했다. 네, 개안했다. 저는 그냥 많이 열심히 했구나? 약간 좀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킴 카다시안을 잇는 볼만의 최강자라는 댓글을 제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고 동물들을 다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유독 좋아하고 어릴 때 좀 계속 키웠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분양을 받거나 하고 싶은데 그거는 차차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또 지금 새로 계획 중인 게 있어가지고 월드와이드 콘텐츠. 또 저는 I made 아, 내가 메이드다? 나는 메이드다. 언제 어디서 제가 틀지 몰라서 항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페터하메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예능 신예기 때문에 예능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뚝딱. 이거 엄청난 게 나왔거든요. 휘영 씨, 그렇게 잘생기면 우리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크나큰 오해입니다. 오예가 감탄사의 오예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 벌칙이 아닙니다. 왕 좋은 거 왕 크게 보자. 네? 봉춘 라디오의 신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동의 없이 바로 동참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SF9. 네. 립싱크와 안무를 가볍게. 아, 라이브를 하면 안 되나요? 아, 하셔도 돼요. 아,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최고. 자, 어떤 게 나올지. 저부터 읽을게요. 오늘부터 섹시를 유태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유태형은 누구예요? 골반 절대 지켜. 보여주세요. 아, 유태우님? 배우 유태우님. 네, 저는 저 요즘 성이 갇혀 살아요. 앙큼 장렬 악기 고양이 김인성. 아, 근데 부끄럽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 그 악이라는 말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그래요? 팬이 지어주셨는데. 악일 수도 있죠. 근데 I'm baby. 너무 커요. Too big. I'm giant baby. Giant. I'm giant. 괴물. 저는 giant 팬입니다. 카페 앉아 있다 보면. 저는 매력만 숫자 읽고 있어. 94만 809개가 넘는 극락행 급행열차 말랑듣고 이재유. 형 생일이야? 내 생일. 내 주민번호 맞죠? 생일 몰랐어? 아, 생일 아니었나? 몰랐던 거 같은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팀워크가 엄마. 유태용 씨가 이렇습니다. 네, 전 오늘부터 유태용입니다. 하이, 유태용. 안태용.
일단 정우의 희망곡에 저희 이렇게 초대돼서 왔는데요. 너무너무 신영 선배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밌는 토크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신영 누나는 제 영원한 예능 스승님이 신라이. 신라이는 없어도 제가 이 그룹을 안 할 거예요. 라인 없어, 라인 없어. 아니 제가 만들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또 처음으로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일단 재밌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맞아요. 둘이 약간 하나가 궁금해요. 저 2형이요. 네. 저 2형이요. 재밌게. 왜냐면은 요즘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농구한테서 카메라에 이 친구를 담아내야 돼요. 제가 좀 뜨거운 남자입니다. 지금 빌보드에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신라이. 저는 인라이.